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괜찮아, 이씨. 포트 몇 개 깔았는데 이걸 죽을까, 어? 어림도 없어, 새끼들아, 임마. 손모가지 날라가려고, 이씨. 나 이거 좀 밀까봐. 나 요즘 나 이거 유행어로 밀고 있어. 케이드? 이거, 그치? 케이드? 약간 뭔가, 어. 괜찮지 않냐? 이 지역을 확보하자. 영광의 전투가 펼쳐진다. 아니 말고. 그럼 계속 뽑겨. 어.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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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뭐야 이런 젠장. 야야야 그냥 달려. 아 황금돼지님 고맙습니다. 황금돼지님 고맙습니다. 자체 고문 리액션자 케이덕 고맙습니다. 별풍선 1개부터 10개까지 쏴주시면 55개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병력을 충분히 모아서 공격하라고. 야야야야 충분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레이더님. 아 황금돼지님 5개까지 마지막 남은 것까지 고맙습니다. 케이드 찢어버려 무서워 야 잠깐만 이거 아 내가 빠져줘야 되는 타이밍이구나. 아니 야 이걸 부숴야 되나봐. 결국 여기에 정복이 안돼. 어어 아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여기다가 결국 갖고 와야 된다는 얘기죠? 추적자 등장시켜야 이씨 나도 알아 이거 부수는게 아닌가. 이거를 동력을 가동시켜서 지금 여기를 떨어지는 거 막는 거잖아요. 알고 있어 나도. 내 구도를 새로 계산했습니다. 이제 적의 손에 남아 있는 병영 유지 장치는 하나다. 서둘러야 한다. 우린 시설. 적에게 우리의 분노를 보여주자. 개 맛있어 이거. 야 근데 이거야 저것도 된다. 뭉치기도 된다. 이거는야 이번에 여러분 어떻게 나온 겁니까? 이거 어떻게 이제 이거 패치 되는 거야? 아니면은 그냥 저거야? 캠페인에서만 그러는 거지? 야 빠져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니야. 이거 한번 쉴드 차요. 개좋구요. 태양성을 확보하시면 나중에 게임이 좀 더 다이나믹하고 편하게 진행된다고요? 아니 그냥 스토리만 하면 되는 거잖아. 곧 기재를 통제할 거야. 이번 건 자네에게 정말 나중에 뭐 엔딩이 달라지나요? 그럼 내가 하겠어요. 장비를 정지합니다. 어? 안 되잖아? 어 미션도 재밌네 이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최대한 스토리 영화로 가겠습니다. 다 깨면은 너무 오래 걸립니다. 정말 대단했어 아르타네스. 하늘 방패는 정상화됐고 이제 지상으로 병력을 투입할 계획이야. 우리도 지상으로 가 중추석을 회수하겠다. 안 좋은 소식이 있어. 아래에 있는 친구들도 같은 생각이었나봐. 우리가 싸우는 동안 황궁이 공격받았어. 뭐야? 보안자료에 따르면 중추석을 뺏긴 것 같아. 이런 도와줬더니만 이런. 네가 왔다면 항상 퍼붓는다고.
친구야. 애써 도와줬더니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 나도 마찬가지야. 잠깐, 정보가 들어왔어. 메비우스 특전대 호송팀이 베넷 항구로 가고 있어. 중추석을 갖고 말이야. 도망치게 될 순 없다. 아, 아쉽네요. 시원이시여, 태양핵을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 내셔서 한번 둘러주십시오. 태양핵. 태양 매트릭스 핵. 진짜 놀라운 반격이로군. 인공의 별. 어떻게 만든 건지 상상조차 안 됩니다. 이 함실은 진짜 리얼 태양 핵이야? 시스템에 동력을 공급합니다. 핵에서 나오는 빛은 전사들에게 영양분도 공급하지요. 야, 뭐야, 음식이네 음식이야. 전사 시스템을 가동시키면 얼마나 걸리겠다. 시스템 분석은 시작했으나 이 별은 오래 잠들어 있었습니다. 최대치로 복원하려면 시간도 필요하고 강력한 발화기법제인 태양석도 필요할 겁니다. 태양석? 그건 수천 년 동안 사용된 적이 없는. 이 함선은 고대의 것입니다. 함선을 가동하려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자원도 써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라, 차원장. 필요한 걸 구해봅니다. 좋습니다. 지금 바로 태양의 증강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아, 게임하다 보면 이런 거를 이제 뭐 필요한 것들을 줍나 보다. 저런 거 나중에 많이 주어서 업그레이드를 더 많이 할 수 있나 봐. 구성할 수 있는지 핵을 선택해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중간에 게임하다가 뭐 많이 주우라는 거야? 이 화면은 아둔의 창의 무기와 지원 시스템을 개괄적으로 보여줍니다. 각 시스템에선 한 번에 이제는 좀 이해가 되네. 아까는 여러분들이 했으니까 알지. 다른 능력을 선택하여 나로서는 모르는 부분이었어. 이후까지 본 사람들은 이제 내가 저걸 안 주우면 답답하다 느꼈겠습니다. 남는 태양석은 보조 시스템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태양석을 분산 배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태양석이 35개가 있으니까 이거는 뭐 지금 배운 거고. 감속장. 적 유닛과 구조물의 시간을 20초 동안 정지시키는 감속장 3개를 생성한다. 영웅 유닛의 이동속도 50%만큼 감소시킬 수 있다. 그리고 시간쇄도, 대상 구조물의 유닛 소화 및 연구 속도를 20초 동안이나 1000%만큼 증가시킨다. 아니 여러분, 내가 일부러 모르는 게 아니야. 일부러 모르는 게 아니고 뭘 이렇게 뭘 많이 주우래. 근데 나는 뭐 그런 것들이 뭐 그냥 나의 점수를 올려주는 건지 알았어. 내가 이 과정을 몰랐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로서는 당연했던 거예요. 제가 일부러 안 주우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이런 걸 내가 뭐 이런 걸 해서 나중에 업그레이드 포인트로 쓰고 뭐 스킬 포인트로 쓴다 그러면 내가 당연히 주웠지. 이제부터 내가 아는 게 내가 지극히 내가 정상인 거야. 내가 지금 뭐 알아서 뭐 정말 알아주시니 다행입니다 뭐 그럴 것도 없고 뭐 몰랐다고 욕할 필요도 없는 게 지금 안 게 당연한 거야. 이거 내가 지금 봤잖아. 스토리가 그런 거잖아. 자, 일단은 이거는 느리게 하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좋지 않을까 싶네요. 왜냐면 따다당 뭔가 방송용이잖아. 막 멈추게 하잖아. 애들 오는 거 딱 진짜 패기 쓴 것처럼 원피스에. 됐어, 이제 포인트 없어. 메비우스 특전대가 베넷 항구로 가고 있어. 놈들이 유물을 갖고 도망치기 전에 막아야 돼. 가자. 메비우스 특전대를 이번에 조지는 거네요. 자, 중앙 보조 시스템은 다음 기회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방제대로 여러분들 채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저의 아바타입니다. 매니저님을 응원하세요. 차라리 여러분들의 그런 뭐라고 될까,
벤의 탐구 연구를 환영해. 요구를 매니저님이 다 해주시기 때문에 메비우스 특전대가 이곳에 자리. 매니저님이 고생해 주시는 겁니다. 발레리안이 기지를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100명이 훈수하면은 제가 그걸 다 들 수 없지만 한 명이 제대로 말해주면 그 한 명의 채팅창이 잘 보이면 그로 인해 생성된 사이언 완벽하게 할 수 있어요. 테란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불멸자를 배치. 그래서 아바타를 둔 거야 내가. 이 테란들을 보호하려면 강력한 공격 병력이 필요한. 세상에 벌써 두 번이나 신세를 잡고 나르타니스. 정신줄을 놓치는 줄 알았지 뭐야. 중추석이 재충전되고 있다 사령. 놈들이 아 이게 중추석이구만. 어서 되찾아야 한다. 저걸 찾아야 되네. 저거 에어, 저거 아이리버처럼 생겼다. 예전에 가보자고 아이리버 망하기 전에 그치 예전에 저런 NPC들이 개많이 잤는데 저거. 자 이거는 다음 분열 3분. 자 로봇 공학 불멸자네. 불멸자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싫은데? 불멸자는 적을 포위하거나 아군을 방어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포지도 없잖아. 좋아, 특공대. 이제 메비우스 특전대와 싸울 시간이다. 방어 시설 건설이 끝나면 바로 공격한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이 분열파가 우리 병력에 큰 타격을 줬어.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한 탓에 요새를 완성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소. 야, 생긴 건 뭐야? 느끼하면서는 잘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이미 그러고 있다고. 당신 있는 곳은 안전할 거야. 놈들이 중추석을 다시 발동시키기 전까진 말이지. 온다. 약간 멀리 내다봅시다. 진관, 우리 자치령 연구시설 몇 곳이 공격받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소. 우리 연구원들을 구해준다면 그곳에서 수집한 프로토스 기술을 모두 그대에게 주겠소. 야야, 저런 게 무슨 이제 뭐 태양석 이런 건가 보다 이제. 야 솔직히 두 개까지는 필요 없어. 두 개까지는 필요 없고 두 개까지는 필요 없어. 질럿 한번 가자. 중추석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감지됩니다. 분열파가 곧 분출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질럿 개 오지게 한번 쓸 수 있지 않을까? 질럿 휘린다 한번 오지게 한번 써야겠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여보세요. 출발. 공포 영화 같아. 내 목숨을 라이언.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동물입니다. 아 여기서 불멸자 뽑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광물이 더 이번에는 불멸자랑 질럿 한번 가자. 동맹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싸리 가만 있어봐. 아싸리 가스도 그냥 두 개 가자. 야 이거 뭐야? 이거 못 막어? 얘네 막을 병력이 없어? 이 정도의 테란이? 우와 완전 난리났네 얘네들. 가만있어봐. 사령관,
우리 병력은 준비. 간다 위린드야. 자치령이 메비우스 특전대를 공격하겠어. 돌아 돌아. 야 이런 젠장 이거 얼마나 뭐 다 방어를 해줘야 되는 거야 이 정도면은. 야 혼종이 굉장히 강하구나. 이거는 아싸리 그냥 여기다가 어차피 내가 타고 이동할 수도 있고 어 타일런 박아준 다음에 그거 한번 가자. 어 저기다가 포토 한번 가주자. 그럼 내가 굳이 안 가줘도 되니까. 자 추가 병력을 좀 한 번에 많이 뽑은 다음에 내릴 줄 알았어. 어우 안돼 안돼 불멸자 이렇게 이룰 수 없어. 가능하면 광자포를 더 소환하십시오. 광자포는 연결체를 방어하는데 좋습니다. 맞아. 와 휘린드 개 믿음직 개 믿음직해 씨. 이거는 자동 시전하지 마. 내가 쓸 거거든. 내 목숨을 알려. 여보세요, 내 프로 어디 갔어? 아, 내가 니들 어 이런 것까지 해줘야 되겠어? 이 정도면 솔까 충분하지? 어. 이 정도면 솔까 충분.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이거를 다 지어주고 한 번에 가겠습니다. 중추석의 힘이 최대치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동맹들을 다시 한번 혼종으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야야야야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중추석을 차지해야 되는데 내가 딱 보니까 미션이 내가 이렇게 포트를 왜 지었냐면은 지금 방금 말했죠? 혼종 애들이 와서 지켜야 된다고. 그러니까 테란들이 호구 냄새가 진해 지금. 어 이거 내가 지켜줘야 돼. 이거 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어 야야야야 이거 가져라 애들아 가져. 이거 위에는 좀 막아줘야 돼 내가. 중추석의 분할파가 메비우스 특전대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어디로 왔어? 동맹이 안전해지는 대로 저들을 공격해야 한다. 자 포털 좀 지어서.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일로 왔다. 어 뭐야 이거 취소를 하면 어떡해. 야야 잠깐만. 야 이씨 나와. 일로 가려니까 일로. 어 됐어 됐어 됐어. 이 정도면은 이제 하나 더 깔아주고 됐어. 자 이제 이 정도면은 완벽해 됐어. 목숨을 건진 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혹시 필요할지도 모르니 의무관을 몇 명 배치하겠습니다. 자 형 왔어. 됐어 이제는 병력을 좀 뽑읍시다. 젠장 머리가 부서지는 줄 알았어. 도와줘서 고마워 아르타니스. 자 아 얘가 깝이다. 야 이거 그래 추적자로 가는게 나을 수도 있어. 그래 아주 배치 맘에 들어. 어 이거는 관문으로 못 만드니까. 적들의 방어를 무너뜨렸다. 벙커를 건설하자. 간다! 자 이제 공격 간다.
와, 질럿 많이 녹네.